안녕하세요 여러분, 휘라이스의 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귀여운 생선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이거 깜짝 놀라,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가지고 아, 이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카스고다입니다. 카스고다이. 보통 일식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초밥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생선 크기도 작을 뿐더러 이 아브라가 없어요. 별로 기름이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먹으면 그렇게 썩 맛있고 그런 생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스지메라 그래가지고 식초에다가 한번 절여놨다가 초밥으로 이렇게 먹는 게 일본에서는 아주 대중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선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카스고다이. 보세요, 딱 손바닥만 해. 손바닥보다 작아. 귀엽죠? 되게 귀여워. 보세요. 아이, 거꾸리. 귀엽죠, 아주. 진짜 귀여워 이거. 때깔도 좋아. 천연 자연산. 예, 오늘 온 요거는 일본 쪽 오이타현이라는 데서 잡힌 거거든요. 정확히 1kg. 이렇게 많은데 1kg밖에 안 돼요, 여러분. 1kg에 1,500엔. 싸요. 아주 쌉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 거는 여러분 조금 큰 편이에요. 원래는 좀 더 작은데 의외로 큰 편이에요. 카스고다이 치고는. 그래서 저도 일단 초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자, 그럼 여러분 비늘 칠게요. 비늘. 얘는 비늘이 작아가지고 보세요. 비늘도 귀여워요. 되게 작아. 아, 비늘 막힌다 진짜 이거. 비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코다이라고도 하거든요. 코다이. 코다이는 코가 작다, 작을 소자 써가지고 코다이. 나이가 저거죠? 도미죠, 도미. 나이. 원래는 타인데 타이 앞에 한문이 붙으면은 다이가 돼요. 다이. 가끔 일본어 질문이 오더라고. 타라, 마다라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자, 열심히 이거 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쳤으면은 칼로 다시 한번 정확히 남아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비늘 빡세게 쳤어요. 그러면은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뚝 자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뚝 맞쓰고 맞쓰고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가리는 잘 안 씁니다. 글쎄요, 우리 쓰는 데가 있나? 굉장히 생선을 많이 다루는 집은 요거는 다 버려요.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왜냐면 어차피 다른 생선도 많이 나오고 요게 그렇게 막 기름기가 많고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 희생양이 됩니다.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 얘네들을 얼음물에다가 씻을게요. 굉장히 신선해요 이거. 굉장히 신선해. 어우, 어우 손 시려. 야 진짜 이거 누가 좀 해줘. 어우. 야, 진짜 시다바리 생각납니다. 시다바리, 여러분. 시다바리 있지, 있죠? 어떤 일이든 다 그 시다바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때는 힘들어도. 잡담. 뭔 잡담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얘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오롯이 할게요. 이거 오롯이 오롯이는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작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쭉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뭐 방법이 다 달라 사람마다. 이렇게 해서 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칼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카스고다이가 작은 경우는 칼 요걸로 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작은 칼로 해야 돼. 근데 오늘은 요걸로 할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뱃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살이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이거 초보자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살이 꽤 날아갈 거야. 보기 쉬워 보이죠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살이 부드럽고 작기 때문에 보세요. 오롯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롯이가 적응되면 또 재밌잖아요. 그죠? 계속 하다 보면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순간이 와요. 뭐든지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번에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다 손질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뼈 잔뼈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빼줄게요. 다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뼈를 다 제거를 했으면은 여기다 소금 이런 느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쳐가지고 요거 요대로 가고 15분 정도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5분 지났습니다. 굉장히 보세요 수분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수분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겨울철은 싸늘하니까 이렇게 밖에다가 해도 되는데 여름철엔 여러분들 꼭 냉장고에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물로 씻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맹물이에요. 그냥 맹물 얼음 들어간 맹물 좀 차갑게 해야지 손도가 유지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식초 100% 식초에다만 일본말로 하면 시메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식초를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부 그냥 다 넣어줘.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15분 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5분 정확히 지났거든요. 자 한번 빼볼게요. 지금 보세요 겉부분만 이렇게 살짝 들어갔거든요. 겉부분만 하얗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조금씩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한 15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초밥집 가서 요거 카스고다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 여러분 요거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건 한 두세 번 정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생선마다 다른데 요거는 그렇게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체에다 걸르든지 해가지고 페트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은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요거는 바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초가 좀 안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건 조금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먹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재워놨다가 자 그럼 이틀 후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이런 느낌. 식초가 아주 맛있게 잘 간이 든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요거.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밥용. 초밥용은요 칼집을 살짝 넣어줄게요. 칼집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시미. 사시미용 그냥 자르겠습니다. 한 반만. 크니까 보세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비슷하면 아주 약간 고 아직 그 생이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초밥용 아무래도 조금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를게요. 요건 좀 컸어 얘들이. 요건 따로 먹을게요. 따로. 자 여러분 이제 먼저 남은거 짜투리 요거 있죠? 요거 마침 미역 있으니까 미역이랑 같이 해가지고 폰즈에다가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물 가른거 조금 올리고 폰즈 그 다음에 실파송송 그 다음에 식용국화 색깔로 조금 올릴게요. 자 요건 요대로. 그리고 사시미. 사시미는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겠어요. 와사비. 요거 색깔 무 요거 색깔로 좀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건 요렇게 아부리 해가지고 냉장고로 바로 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다 식었거든요. 자 그럼 니기리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밥은요 초밥밥은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상에 엄청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초밥밥 배우시는 거는 금방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와사비 고 그래서 여러분 초밥밥 좋아하세요? 저는 초밥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초밥밥만 먹어도 맛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큰 걸 좋아해요. 좀 옛날 사람 같지요? 좀 큰 걸 좋아해 그 샤리가. 근데 요즘에는 좀 작아지더라고 점점. 그쵸? 난 조금 큰 게 맛있던데 초밥은. 에도마이 듯이. 짠.
대고 하나 소보로. 소보로라고 써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그 후토마키 있잖아요 여러분, 굵은 일본식 김밥, 거기 주로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대구를 익혀가면서 잘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색소 그리고 뭐야 이게 뭐가 들어갔지?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간장이 약간 들어갔네요. 그런 식으로 간이 된 거거든요. 요거 요게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맛? 뭐라 해야 될까? 요거 덴부 사쿠라 덴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쥐포 있죠? 옛날 쥐포. 쥐포 향이 많이 납니다. 쥐포 향 맛은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쥐포 맛 그냥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 달달한 게. 그리고 까리 생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